안녕하세요 형님들, 다그닥 기사단의 A게임TV입니다. 여전히 뭐 607레벨의 순위 밖에 있는 A게임TV고요. 아 이거 업할 수 있네. 축복 업해야겠다. 와 제가 지금 현재 이게 49레벨인데요 뭐 400레벨? 스샷으로 봐서 확실한 잘 모르겠는데 뭐 몇백레벨 되신 형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마어마하게 늦게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1년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던 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서 정신도 없고요. 막, 뭐, 되는 대로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논 것도 아니고요. 병사들도 막 나름대로 뭐 키워가고 있고, 뭐 이런 애들, 이름이 뭐다, 이게 유명하던데, 미정이, 뭐 주몽, 유명하다는 애들 다 해라 해서, 동키호테, 뭐 찾아보고, 물론 그 초반에 공략을 또 보긴 했는데 제 캐릭터가 뽑아내는 이런 용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맞춘다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얘 뭐 얘들 뭐 교환소 가가지고 장비도 바꿔가지고 장비도 좀 해서 전용 무기도 좀 맞추고 뭐 이렇게 좀 해봤는데, 제가 현재 지금 6지역에 액트 1-9입니다 근데 목표가 뭐냐, 현재 지금 가장 목표는 정령석 배치입니다. 요거 요 지역 6지역에 2-1을 가면은 하나를 더 배치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뭐 두 번째 두기 뭐 해안 뭐 이런 거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바람의 손길 해안 요것도 하나 맞춰놓고요. 맞추라는 대로 다 맞췄습니다. 바손 해안 이거 맞추라고 해서 맞췄고요. 이렇게 맞췄는데, 아 궁금한 게 있어요. 정령석을 그렇게 뽑아댔는데, 예, 뽑아야 된대. 잠 일괄 합성 한번 하고요. 막 엄청 뽑았습니다. 돈 되는 대로 좀 탈탈 털어가지고 했는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령석이 얘 안 나옵니다, 얘. 지옥 두리안. 도대체 뭐길래 안 나오죠? 요거랑 하나도 안 맞, 요 두 개가, 와, 안 나옵니다. 뱀파이어. 이거 굉장히 좋은 건가요? 아니, 똑같은 SS 등급인데, 쟤 두 개만 안 나옵니다. 다른 애들 막, 이렇게 만들 동안. 그래서 너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그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너무 안 나와요 뽑아도. 네 그렇고요. 부대편성에 가서 보면, 부대편성을 지금 현재 위쪽에는 시킨 대로 여기 예 이게로 한 줄, 언데드 한 줄, 엘프 한 줄, 휴먼 한 줄 뽑으려 했는데 속성석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거까지 밖에 못 맞췄고요. 에이 이거 하다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게가 좋은 캐릭터가 이게 많길래 두번째는 이게만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만 맞추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만 하고 있고 앞쪽에는 알려주신 대로 네 줄 다 다른 걸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면 애들이 다 거의 다 이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언데드 오크, 언데드는 뭐 하나 있네요. 언데드 얘 쓰라고는 안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거리 공격에다가 별이 삼성이라 쓰고 있었고요. 뭐 오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엘프도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 휴먼 좀 있습니다. 네 휴먼 여기 보시면은 미스두 뭐 이런 애들 원거리잖아요. 원거리 활. 그래서 디펜더, 그러니까 방패막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뭐 전부 쭉 저런 식으로 하면 뒤에서 뭐 공격해주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뭐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이거 획득했고, 이것도 이거 S3개짜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 책 같은 경우. 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열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입장권 이런 거, 예, 변기고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요. 뭐야. 왜 벌써 나왔지? 예. 잠깐만요. 제가 클릭을 한번 더 했나 봅니다. 소환 던전 지휘관 쪽에 가서 보면은, 훈련 쪽에 보면은 훈련도 꽤 많이 훈련했습니다. 나머지 막 맥스 찍어가지고 예, 다 해놓은 상태고요. 돈 부족하다네요. 특성 쪽에 가면은 일단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 공속 스킬 피해 증가 뭐 이런 건 안 하고, 보스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보스 사실 스킬 이런 것들 좀 올려야 되는데 많이 올리질 않아가지고 스킬도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스탯을 획득해야 될게 많고요.
유물 쪽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2%인데 안 되잖아요. 1% 이거 될라나 오늘 보시는 사이에 1% 확률이 찍힐라나 모르겠습니다. 다 2% 1%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 찍히더라고요. 확률이 100번 중에 한 번이라지만은 이게 10개 있다고 10% 아니잖아요. 매번 1%다 보니까 이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네. 이거는 모이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물 같은 경우는 거의 2% 1% 거의 맥스 찍은 것도만, 오, 맥스 됐어. 오, 맥스 됐어요. 와, 맥스 돼봤자 뭐 큰 차이도 없는데, 예. 기분이 좋죠. 그리고 병령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열었냐면은 병령은 지금 11레벨까지 열었고요. 와, 앞으로 많이 올려야 합니다. 750레벨 달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607레벨이라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숙련은, 네, 결국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애들 숙련 이렇게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숙련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길드가 있습니다. 좋은 길드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일괄 획득하고, 네. 그 다음에 퀘스트 승급 한번 하고 또 보상받고, 퀘스트 승급하고 일괄 획득하고 보상받고, 퀘스트 승급하고 일괄 획득하고 보상을 받은 다음에 길드에 가가지고 길드 공원 해야죠. 길드 공원 20 이렇게. 제가 길드 공원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들어온 날부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80이네요. 예, 첫날부터 하루 빠뜨렸나?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에 분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있는 길드원들은 길드 랭킹 4위 전설 길드인데요. 오, 진짜. 그리고 길드 레이드 꼭 돌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50입니다. 이 50명 중에 50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처럼 초보 유저가 이제 이렇게 플레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좋은 길드에 들어가 가지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예, 형님들의 정보도 빨리 획득하고요. 그리고 뭐 모르는 거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시고요. 뭐 그런데 요즘 제가 뭘 물어봐야 될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마 처음 제 영상을 보고 다그다키사다 한번 해볼까 하신 형님들은 추천드리는 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거 와 진짜 제가 진짜 놀랄 놈자입니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초고수 형님들은 다 막 500레벨 찍고 막 장비 다 맞추고 없는 캐릭터 없고 한데요. 저같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거 뭐 할 게 넘쳐납니다. 이게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해야 될 정도로 할 게 넘쳐나고 배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요. 메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지금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영석만 지금, 네, 정영석만 맥스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거 두 개 뽑고야 만다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돈 모아가지고 무조건 정령석 저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저게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와, 이거 봐. 결국 또 안 나왔어.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지옥 두리안.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야. 지옥 두리안하고 뱀파이어 진짜 1을 간다. 와, 진짜 너무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스테이지 밀다가 안 될 때 빠른 전투 한 번씩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빠른 전투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면서 스테이지를 밀라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보스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보스톱을 들어가 가지고 빨리 하나만 더 밀면 됐네. 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또 못 깨겠네. 그쵸? 야, 아닌가? 깰 수 있나? 야, 조금만 힘내자. 잘하면 깰 수 있겠네. 1-10은, 1-10 갈 수 있겠다. 아, 스킬이 터져서 그런가? 달라진 게 없는데? 스킬이 터져서 그런가 보다. 와, 잡았다. 그 다음, 1-10. 1-10 다음에 2-1이겠죠? 빨리 뭐 좀, 업 해가지고, 이벤트 이거. 야, 이벤트 이건 제가 15일차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네, 다 받았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와, 그럼 내 15일 됐나? 플레이한 지 벌써 15일 됐는데 영상을 못 만들었네요. 요거 슈퍼차지 같은 경우 광고를 보면 할 수 있고 광고 제거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 뭐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이네요. 자, 병사 관리해서 병사도 좀 업해야겠는데 주로 주몽을 많이 올리라고 하셔가지고 주몽을 좀 많이 올리겠으면 360까지 올렸고요. 여기 있는 뭐 여포라든지 네 이런 애들 리나도 있고 여포가 이제 뭐 앞에서 몸빵을 좀 잘해줘야 되죠. 일단은 공격이 세지려면 원거리 쪽을 좀 올려야 돼 갖고 미스도 좀 올려볼까요?
그리고 뭐 미스트도 써야 되는 애들이니까 네 돌파해가지고 미스트 조금 올리면은 좀 더 세지겠죠. 이런 애들이 같이 막 때려주면. 자 미스트 한번 올려보고요. 뭐 또 아 이거 아니야 잘못 올렸어 뭐 어떤 형님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스킬석 있잖아요. 스킬 여기 스킬 올리는 이거 스킬북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아껴더라. 네가 확실한 캐릭터 아니면은 이거 나중 되면 피눈물 흘린다 이러는데 글쎄요 그때 가면 또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어쩌겠습니까. 뭐 미스도 어디 갔어. 미스도 그 생활한 김에 스킬 다 찍자. 네, 미스도도 다 찍어버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아쉬우면은 또 열심히 해서 하면 되죠. 이거 뭐 캐릭터 하나에 전 목숨 걸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10개 만들면 되네. 미스도 총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교환소 가가지고 총 바꾸면 됩니다. 형님들이 그러시던데 뭐 아까워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뭐 제가 뭐 1년 따라잡은 1년 형님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고요. 뒤에서 후발 조절을 하면서 부지런히 네 하면은 맥스하면 15개네요. 10개만 하겠습니다. 10개 교환하면 짠 교환하고 나면은 이거 바로 이제 제작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리플래시가 안 됩니다. 리플래시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제작 결과 완료됐고 레버 이거 눌리면 되나? 눌리고 있으면 되네요. 눌리면 느리구나. 클릭해야 되겠다. 예 승급? 승급하려면 20개 들어가니까 장비 연마 한번 해볼까요? 우와 뭐 많다. 꾹 눌리면 되나? 꾹 눌리면 SS가 되면 근데 눌리면 되는 게 아니네요. 이건 그냥 클릭해야 되네. SS 나왔다. 스킬 쿨타임 그래? 스킬 쿨타임 좋다. 그럼 다른 애들도 얘들도 연마를 안 했네요. 제가 하다 보면은 이게 연마를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캐릭터들도 전부 장비 채워가지고 다 올려야겠네요. 이거 생각보다 잠깐만. 앞에 물음표 보석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냥 막 눌리면 안 되네. 바보같이 그냥 막 눌렀습니다. 이동서도 좋다. 그 다음에 얘도 연마. 지문타 피해 30% 좋다. 저한테는 지금 뭐 감지덕지죠. 이런 거. 와, 이렇게 하면은 금방 오르겠다. 10. 아우, 공격력. 이거 앞에 저거 뭐 주사위 같은 게 부족하네요. 자, 그러면은 보스, 잘하면은 액트 1-10도 깰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많이 올렸잖아. 제 장비에다가 옵션 저렇게 올렸는데 설마 안 먹히냐? 제발. 안 되나 봅니다. 이거 안 되네. 한 판이 한 판이 어렵다. 쉽지가 않네요. 한 판이 네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이걸 어림도 없네. 좀 더 업해야 되나 봅니다. 자 예 안 된다. 조금만 더 업하면은 뺄 수 있겠네요. 저 뭐지? 그리고 그거 겨울 룰렛 있잖아요. 룰렛 뽑기 이것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퀘스트로 내 보상 이거 받아가지고 룰렛 돌려가지고 룰렛의 보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점에서 이것도 받고 전부 광고 있는 거 받고 요것만 꾸준히 해도 이런 이벤트만 꾸준히 해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거의 다 많이 샀습니다. 이런 거 야생마 들판 이런 거 뭐 결국은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스킬북도 이거 뭐 맥스로 네 구이 얼마까지 사야 되는 거야? 99개 더 사야겠네요. 가을맞이 룰렛 요거 하나 뽑고 나면 다음 단계로 초기화하고요. 그러니까 1레벨부터 한 7레벨까지는 그냥 다음 단계 초기화 뜨면 바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낭비하는 것보다. 그리고 7레벨부터 8, 90인가 제가 그때부터는 다음 단계로 초기화 안 하고 그냥 아예 다 뽑아버렸습니다. 연속 뽑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여긴 3레벨이니까 가운데 것만 뽑히면 맨 가운데 300개 있잖아요. 야 300개 왜 이렇게 안 뽑히냐. 300개 와 뭐야 결국 다 뽑은 거야?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고요. 연속 뽑기 눌리고 또 뽑기 쭉 눌립니다. 4레벨도 가져갈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7레벨인가 8레벨부터는 이게 중앙에 걸리더라도 그냥 뽑기 계속 돌렸습니다. 네, 요거 해놓고 걸리면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고요. 연속 뽑기 눌리고 5레벨도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네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요때도 걸리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단계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황당할 정도로 전체를 다 열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됐나? 왜 반응이 없어? 예, 그 다음에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고 6레벨도 예, 볼 게 없더라고요. 6레벨도 볼 게 없고 아 뽑기 이게 부족하네. 네 그래서 요렇게 뽑기 해가지고 난 모은 자 이런 돈으로 가을맞이 상점에서 필요한 거 네 맥스 네 구입 오 SS도 다 구입해서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이고 명 이거 뭐야 명예 속성속도 사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런 것들 잘 돼 있어 가지고 네 구매했습니다. 임무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아까 하다 말았었는데요. 변경할 때 이런 것들이 좋은가? 무기 조각? 뭐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3S가 나오면은 무조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다이아몬드 200만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아니죠. 예, 다이아몬드 아니죠. 네, 아닐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무술 연습 아 이거 SS급 돌파제로 이런 거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이런 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야생마 찾기 이런 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주사위 필요 없어. 주사위 필요 없어. 주사위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거 열쇠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임무 시켜놨습니다. 퀘스트 보면은 업적 1일 업적이 추가 획득 다 추가 획득해서 다 완료했고 결투장 도전하면 되고 반복 결투장 도전은 뭐 제가 별거 있겠습니까? 가서 계속 죽어주는 수밖에 없죠. 제 능력에 지금 현재 뭐 결투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하고 있고 길드 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휘관 또 올리고 하면 아까 전에 어디 가서 스킬 피해 증가로 다 올려야지 하고 나면 또 던전도 돌아야죠. 던전도 돌아야 되고 상점에서 사야 되는 것들도 있죠. 광고 상점 무조건 일괄 구매 진행하고요. 와우 이런 거 보면 광고 제거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패키지 상점도 이것도 다 광고 제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형님들은 광고 제거는 좀 비싸다 하더라도 광고 제거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석 상점 들어와 가지고 보석 상점도 또 이렇게 다 봤고요. 이게 다 광고 제거거든요. 지금 아이템만 벌써 매일매일 받는 아이템이 굉장히 높고요. 또 아까 전에 밖에서 버프 있죠. 버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악몽의 동지 이거는 꼭 항상 사야 되고요. 네. 예, 구입하고 근데 사실 이거 다 사야 되겠다. 맥스 하나밖에 못 사네 이거는. 네 맥스 이것도 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제한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빠짐없이 이런 것들 다 구입하고 저처럼 플레이하면은 분명히 쑥쑥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을 좀 더 길어지기 전에 예, 영상 만들어 가지고 예, 형님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 엄청 많죠. 이제 15일차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다그닥기사단 플레이 하시는 형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